제가 이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는 멜로. 예, 액션 영화만 하다가 액션 배우가 멜로를 했습니다. 휴먼 멜로. 생활고를 겪는 또 40대 가장이 어떤 그 약간의 첫사랑을 만나면서 설레임도 있다가 또 이제 그 고뇌, 애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륜인가요? 어? 그래서 불륜인가요? 어? 첫사랑을 만나면서 설레임. 약간의 설레임에서 끝납니다. 가장은 따로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정은 집안, 따로 집안은 있고, 그렇죠. 또 와이프가 너무 착한 와이프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륜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설레임까지만 간다. 짝사랑만 하네요. 설레임도 약간 넓은 의미에서 또 불륜될 수도 있거든요. 그 영화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40대 가장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인데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40대만 얘기해 40대만 뭐 친구 찾기예요 뭐예요? 정말 40대냐 영화 제목 아이러브 스쿨.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영화 줄거리를 보니까 한물간 40대 액션 영화 배우에게 오랜만에 영화 제의가 들어오면 잠깐만요 너무 주인공이 본인이랑 상황이 같은 상황 아닌가요? 아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논픽션과 픽션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실화인가요? 실화가 아니고 절대 시나리오에 저도 충실했고 충실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나든다면서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물 그러니까 왕년의 액션 배우가 이제 뭐 생활고를 겪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약간의 이제 혹시 뭐 다큐 김보성 다큐가 좀 접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시나리오에 충실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주인공이 의리가 있나요? 선글라스 끼는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끼는 장면도 나오고 약간의 액션도 나오는데 아, 제목이 뭐죠? 네? 사랑은 없다. 사랑은 근데 뭐 희망을 줘요 그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일반적인 사랑을 한다면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라. 그리고 거기다 그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우리 아 거기서도 이렇게 이거 딱 아니 그 멱살을 잡죠. 누구 멱살을? 그러니까 그 폭력 남편이 있어요. 첫사랑의 폭력 남편.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상처를 용서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없다. 로 따로 다 나가는 게 있어. 영화 다 스토리 다 안 나와. 스포일러 스포일러 아니에요.